저 오늘 모레는 불을 안 쓰지요. 물회 오늘 진짜 제가 개꿀팁. 물회하면 뭐가 중요해요? 그 육수, 그 부어먹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상추랑 깻잎을 준비했어요. 다 채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먼저 상추. 상추는 손으로 이렇게 뜯어줘야지 갈변이 없고 싱싱하게 오래 가는데, 저는 오늘 깔끔하게 채 썰어서 넣을 거라서 칼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곱게 채 썰어줄게요. 깻잎도 채 썰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마른 톳을요, 소금에 염장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담가놨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담가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한 번씩만 끊어주시면 톳도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이제 과일, 배 한번 썰어볼게요. 배 3,000원 주고 산 보람이 있네요. 신선스. 씨를 이렇게 날려주세요. 칼을 사선으로 이렇게 확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좀 아까운 것 같지만 이렇게 씨가 다 도려내지죠? 배를 채 썰어줍니다. 이제 해산물을 다뤄볼게요. 전복을 준비했어요. 제가 솔재를 했어요. 일회용 칫솔 하나 꺼내서 문질러주세요. 너무 빡빡하면 전복이 상해요. 이렇게 칫솔질로 부드럽게, 여러분들 이 닦듯이, 파워 칫솔질 말고 이 닦듯이 전복 껍데기를 보시면요, 이쪽 두꺼운 부분이 있고요, 이쪽 얇은 부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숟가락을 넣어주는 거예요. 껍데기랑 단단히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세게 긁어주세요. 깔끔하게 생채기 없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썰어주세요. 이렇게 일자로 썰지 마시고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짠! 이렇게 전복까지 준비가 되었어요. 육수 만듭시다. 자, 고추장을요, 제가 3개를 넣을 거예요. 고추장, 이게 한 큰술입니다. 이렇게 3큰술을 넣어주고요. 식초, 이거 3개. 그리고 설탕은 한 큰술 반. 이렇게 해서 섞는데, 여기다가 물 좀 넣을게요, 물. 3큰술. 이렇게 넣고요. 단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245ml 다 넣을 거예요. 다 넣으세요. 이러면 1인분 육수가 나온 거예요. 소면도 이렇게 삶았습니다. 이제 준비 다 됐어요. 상추는 사실 그렇게 이쁜 비주얼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다가 깔아줘요. 배채, 고추, 오이고추 잔뜩 넣어줄게요. 그리고 톳, 깻잎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회를 잔뜩, 해꿀띠, 그리고 전복. 이제 육수만 부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국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와, 좋다. 얼음. 짠. 자,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비주얼 미쳤다. 너무 맛있어. 소면 말랐어. 맛있어. 회 전복에 씹히는 재미가 엄청나고요. 아까 전에 광어 지느러미 먹는데 고소한 게 입에 확 퍼져요. 전복. 꼬독해. 시원하다. 다 먹었어요.